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 제가 이제 감리한 지 한 4년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마 이 강의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보다 인원수가 한 10분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보다 더 오래 현장에서 아마 설계 감리하신 분들이 이 강의실에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계 감리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는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면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채워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출문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105회부터 정리를 했는데요. 105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본 게 114회까지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각각이 물론 내용이 다 틀리고 중복된 항목도 있지만은 이제 저희가 그 설계 감리 그 제 가방에 보면은 그 어딥니까? 전모통신공사협회에서 하는 그 감리 교육 과정이 있어요. 5일짜리 보통 뭐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요즘 특급 감리를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 초급하고 중급, 고급을 하는데 보통 교육기간이 4일 내지 5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만한 두꺼운 책을 나눠주는데 이제 그 책에는 설계 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일단 쉬는 시간에 좀 보여드리는 걸 하고 근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설계나 감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필수적인 사항들만 그 책에 녹여놨어요. 녹여놓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엔지니어링해서 시공하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특정 분야에 이렇게 종속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뭐 기술사라고 다 합니까? 전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똑같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종속돼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어쨌든 간에 그 문제들은 해당 분야의 그 전문으로 되시는 분이 그 문제를 답안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그 운이 그걸 좀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합격하시냐 하면 자기 현업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저도 이제 회사 여러분 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회사에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로 보면은 전체 과목 중에 한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업무를 통해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있으시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기술사가 합격할 타이밍이 딱 되면 하늘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딱 내려줘요. 여러분도 합격하시라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제 5G CCTV 카메라 낙내 피하의 유형의 대책에 기술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보면은 105의 2교시 첫 번째 문제예요. 2교시, 그러니까 1교시 문제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14페이지짜리 답안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학원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그 중에 13페이지 정도 답안을 쓰라고 아마 설명을 아마 할 거예요. 대부분 기술사들이 들어오면.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4페이지 답안지를 받으면 13페이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 4교시 같은 경우에는 6 문제를 나눠주고 4 문제 답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문제는 3.5페이지가 되고 두 문제는 3페이지가 돼야지 대략 보면 13페이지 정도가 돼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만약에 3페이지나 3.5페이지를 채운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낙내 피하 유행에 대해서 답안만 써가지고 여러분들 3페이지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럼 뭘 써야 되냐. CCTV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CCTV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 써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문제가 나오면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도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은 이 출제하시는 분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그 자기 전공에 바인딩 된 문제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링 업계에 있으면은 최근에 보면 LTR에 대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막 매번 나오잖아요. 매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매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LTR이 왜냐면은 저도 철도 쪽에 있지만은 요즘 철도 쪽에 이게 화두예요. 2025년까지 5천원인가 투자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열차 무선 망 쓰는 거가 VHF와 TRS 쓰는데 그걸 다 LTR로 다 개비하는 바꾸는 이제 변경하는 작업을 지금 할 거예요. 2025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분야도 이제 해당 분야에 전문가 들어오시는 분이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안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저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한두 문제를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감리나 설계 전반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아까 서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을 부총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런 문제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안 쓰시는 게 정답일 수도 몰라요. 선택을 안 하는 게 정답일 수도 몰라.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기출 문제 풀이를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업된 문제줄을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볼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지려고 그러는데 요 문제만 제가 잠깐 볼게요. 낙뢰 피해 낙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피리침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 서지 프로텍터. 뭐 그런 거가 사실은 낙뢰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CCTV 카메라를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기술자로서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1교시 문제로 나오면은 낙뢰 피해와 유행에 대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지만은 3교시 문제가 나오면은 1교시 문제 쓰는 답안 내용을 가지고 세 페이지 채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자, 그 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이것도 옛날에 뭐 105에도 나왔지만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여기 또 어디 보면 여기 문제가 또 여기도 보면 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에 대한 그 중복도 있잖아요. 105에 107에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105에 3교시 6번 문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변경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죠. 이런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설계하고 감리 여러분들 만약에 엔지니어링 업계 나중에 가신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해하고 이제 업계 넘어가시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그 스코프 안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BIM 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저도 뭐 시험 문제 나와서 답안 내용을 보고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아는 건데 이런 건 사실은 여러분들 좀 알기 힘들잖아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면. 그죠? 예, 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CM하고 책임 관리 제도.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화두가 좀 됐었어요. 그 CM하고 그 책임감 문제 제도를 이제 비교 설명하는 거. 예, 뭐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105에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아마 그 당시에 화두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유비나 중복되는 거고 또 PMO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요 당시에 아마 굉장히 좀 화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108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ITC하고 여기 저희가 이걸 ITP라고 얘기하는데 Inspection and Test Planning, ITP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위트니스 포인트 그다음에 홀드 포인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확실하진 않은데 철도에서는 이걸 써요. 철도 건설 분야에서는 이제 이걸 쓰거든요. 근데 아마 타 분야도 일부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 사업에서 시행하는 그 건설 공사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문제 제가 108회 때 시험 문제 낸 걸 딱 보고서 아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철도 분야에 있으신 분이 아마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또 생각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다음 이제 광케이블 구축 공사 과정. 이것도 이제 광케이블 시공해 본 사람들이 잘 하겠죠. 저희 같은 사람보다. 그 다음에 표준 특허와 뭐 표준의 차이점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합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가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예, 이거는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이런 필기 시험보다는 논술 시험 그 면접 시험 준비할 때 좀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요거는 정보통신공사법에 나오는 내용이라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그 스코프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 요것도,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만 분리발주, 이것도 이 당시에 뭐 한참 전에 나오긴 얘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한참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저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 디지털 전자신문인가요? 이것도 잊어버렸네. 전자신문이 있고 디지털신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죠? 이 공부하실 때 이거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 그 내용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매스컴상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뭐 했던 그런 이제 이슈라 아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이제 시공감지 최종 보고서, 요것도 설계감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감지대상 공사의 범위, 당연히 뭐 포함이 돼 있겠죠. 기본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뭐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 도면 작성 시 규준방안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잘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설계감리 범위 안에 스코프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설계감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약간 눈을 좀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고 나서는 뭐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다가 한번 보신다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관련되는 법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이 그 연구반 과정에서 어떤 공부를 했었나라는 부분들이 아마 리마인드가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도로 통행에 설치되는 뭐 방송 통신 설비를 하고 재난 발생 시 화력 망하는 데 기술, 엔지니어링 문제죠. 예, 그 다음에 뭐 설계 부위. 그 설계 부위는 뭐 아시겠지만 설계 진행 단계에서 하는 거죠. 대략 50% 정도 좀 넘었을 때 진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군의 정보통신 설비의 종류. 이것도 정보통신 공사업에 보면은 군의 정보통신 설비의 종류가 뭐라는 거 그 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일반봉 접지, XIT 접지, 고강도 접지,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글쎄,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 나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선택을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시면은 쓰시는 거고. 매 문제 선택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남들이 선택을 안 하는 문제 선택하면 점수가 더 높은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나 접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고맙게도 이런 문제 출제를 했어. 그럼 선택을 쓰시면 되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채점할 때 보면은 이 문제 선택한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겠죠. 잘 쓰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합격하시는 분들이 접수가 60점대예요. 60점. 근데 요즘은 보면은 접수 합격하는 사람이 막 67점 막 그래. 70점까지만 올라가.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요, 이런 문제 선택해가지고서 잘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60점이 넘었다, 67점이다, 70점 의미가 없어요. 60점이 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빌딩에 설치되는 시설 종류와 뭐 통합 기능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빌딩 내에 설치되는 그 뭐 OA 기기 자체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보통신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용 검사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1교시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시설계. 그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차 무선 설비. 이것도 할 거고요. 열차 무선 설비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가면 하겠지만은, 이제 그 열차가 철도잖아요, 철도. 근데 옛날에는 VHF 썼었다가 그 좀 발달되면서 이제 아날로그 TRS 쓰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게 바뀌어서 이제 이게 테트라인가요? 디지털이.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TRS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었어요. 2012년도 요 때쯤 되면은. 근데 지금은 TRS 문제가 아예 거론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토로라, 뭐 경찰망 이랬는데 지금도 TRS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 모토로라 기술이고, 걔네들한테 바인딩 돼 있는 종속된 기술이고, 걔네들한테 뭐 로얄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철도망이 어떻게 되냐면 TRS에서 이제 LTE 기술을 이용한 R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레일웨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화두가 PSLTE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LTE 뭐가 나옵니까, 뒤에? LTM 또 마린이라로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700MHz 대역을 써서 다 쓰는 건 맞지만은, 현재는 이 문제가 계속 자주 나와요. LTL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열차 무선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답안 쓸 때는 얘만 쓰면 안 돼. 얘를 다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철도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 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엔지니어링 그 사업 대가 기준할 때 이제 감리비 적산 체계 있어요. 이게 예, 그 본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망물리제도, 그 다음에 빌딩 내 설치되는 FM, DMB, 뭐 고려사항,
그 다음에 방송통 안테나 시설, 저희가 말하는 마스터 안테나 TV인가 이게 MATV? 예, 뭐 이런 거, 설계 종류와 용도. 그 다음에 설계 진행하는 절차. 이것도 기본 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 지표, MTBF하고 MTTF. 예. MDT라는 건 제가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현업에 있을 때는 MTBF하고 MTBF. 이거는 많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MDT라는 용어는 사실은 기술사 시험을 통해서 저도 처음 그 접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기준. 이것도 우리 정보통신 공사법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커 이격거리. 이건 스피커 간에 이제 너무 갖고 오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적정한 이격거리를 찾아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기술 적용 같은 스마트 빌딩에 대한 문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 정보통신 방식의 접지 및 시공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고 뭐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접지 문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접지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게 그 공통 접지, 뭐 독립 접지 해가지고서 그 시험 문제 그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114회 같은 경우 보면은 또 LTR하고 TRS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문제하고 열차무선하고 중복된 문제예요. 딱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114회는 이제 이번에 정리하고 이거는 이전에 정리했던 문제인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제가 저는 이제 96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공부하신 그러니까 96회 이전보다 좀 더 이전에 근무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이 설계하고요. 이 감리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야, 이 과정 공부를 안 해. 안 하고서 시험 보러 가서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이게 이게 LTR, TRS가 이게 뭐 설계 감리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관점이 차이인 거야. 이게 무선 파트를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어찌됐든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114회 문제를 보고 이제 설계 감리 스코프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만 제가 쭉 이제 발라온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이게 설계 감리입니까 라고 해서 뺍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예요. 한 두 문제 빼도 여섯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섯 문제 중에서 우리가 네 문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이 네 문제 선택을 할 때 네 문제 전부 다 선택을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한 세 문제 선택하고 한 문제 내가 잘 모르는 문제지만 써서 60점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이 한 교시에 보시면은 이게 1교시에 보면은 8, 90, 세 문제가 이게 저거잖아요. 그 설계 감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3교시 보시면은 1,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설계 감리 공부를 많이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만큼 그 설계 감리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 강의 자료 준비한 거는요. 그 정보통신 설계 감리, 그 다음에 그 기타, 뭐 기준 및 인증 검사, 그 다음에 관련 법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학원에서 강의한 게 지금 연구반 강의한 게 한 뭐 정확한 회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그 설계하고 감리 저희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번 시간인데 그래서 설계하고 감리는 빠짐없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인증에 대한 부분은 그 쭉 한번 훑어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 제법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건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통신 설비 설계에 대해서 볼게요. 전체 내용은 개요부터 시작해서 설계 변경까지 나와 있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기출제된 내용하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제 뭐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설계 감리가 이제 공부하기가 왜 어렵냐, 이게. 그러니까 엔지니어 업계에 기왕에 발 디디러우신 분 같으면은 뭐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저도 이제 그 L로 시작되는 이제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처음에 그 기술사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어려운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였었냐면 설계 감리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었어요. 제 공부하면서.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이게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당시 이게 제일 어려웠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기술사 강의,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기술사 강의, 여러분들 뭐 전 기술사 강의 좀 많이 했었는데, 해보면은 이제 이게 설계 감리가 이제 하기가 좀,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암기할 게 많아요. 이게 암기할 게. 이 설계 감리가. 예?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암기가 많은데, 이게 그, 용어 자체 있잖아요. 용어요.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많아. 이게 이 설계 감리가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은요, 이제 제일 처음에 뭘 씁니까? 계열한 말 딱 쓰고서 이 안에다가 뭘 쓸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술사가, 그러니까 누가 작성한 시험 문제 양식을 보더라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 계열 또는 정의 이렇게 써가지고서 그 다음 줄 바꿔서 이제 쓰는 거예요. 답안 내용을. 근데 제일 처음에 뭘 쓸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야, 이제.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보면은. 모의고사 이제 보시고 하면은, 모의고사 하면 여러분들 몇 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러면은, 이 개요나 문제가 나오고, 이 개요나 정의 쓸 때, 이걸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개요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써서 개요를 가져갈까? 막 고민을 이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암기 있죠, 암기. 암기를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암기를 하시는데, 암기를 잘 하셔서 이 시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정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시험 문제가 아까 뭐 군의 정보통신 설비 어쩌고저쩌고 문제 나오고 뭐 정보통신 설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요에다가 뭘 씁니까? 이거 써야 되잖아요, 이거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정의가 이거예요.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에 보면 유선, 무선, 광선, 광케이블이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문자, 후호,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 진행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가 정보통신공사법 2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암기라는 말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힘드시더라도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대개 이제 저 집에 귀가하실 때 이 단어를 잘 외웠다가 그 집에 돌아가시는 전철 안에서 또는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설계 감리는 특히 암기가 좀 기본, 그러니까 물론 이해를 당연히 하고 나서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암기를 여러분들 방식대로 해서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술술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정보통신 설계의 개념. 이것도 정보통신 설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개요에다 뭘 쓰겠습니까? 정보통신 설계의 개념이라고, 개요라고 해서 이 개념 쓰면 되잖아요. 계획을 수반한 이념적인 요소와 보이지 않는 이념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된 세우는 일로서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 도면, 시방서, 공사 내역서, 기술 계산서, 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서브노트 다 만들잖아요. 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공사 내역서, 기술 계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이제 개설, 시, 공기. 지금도 이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외울 때. 개설, 시, 공기.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걸 제가 이제 외우고 시험장에 가죠. 가서 이제 개설, 시, 공기 생각이 나는데, 개가 계획서인지, 설이 설계 도면인지, 공이 공사 내역서인지는 이제 시험장에서 생각이 또 안 날 때가 있죠. 예. 많은 걸 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방법대로 이제 정의를 하셔야지, 그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앞대가리만 따서 외웠는데, 이런 식으로 저기 감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시고, 외울 수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집에 가시면서 한 시간 동안 거리에 간다 그러면 나는 한 시간 동안 출발해서 저기 내릴 때까지 감리 내가 배운 것만 머릿속으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 효과가 여러분들 책상에서 5시간,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아요. 진짜요. 정보통신 설계 개념이 뭐더라? 한번 외워보시라고요, 차 안에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주저주저 막 떠들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책상에 앉아서 10시간 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 기술 계산서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용량 계산서라는 말도 쓰는데, 뭐 기술 계산서, 이제 현장에서는 주로 계산서를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용량 계산서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UPS를 많이 써요. UPS 아시죠? 그 다음에 UPS 백업은 배터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AC 집어넣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분전만 하나 달아서 각종 이제 부하들 쭉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부하들 연결하는데 이 부하에 따른 UPS 용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분전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커 별로 용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브레이커 보면 메인 브레이커 달려있고 밑에 서브 쭉 달려있고 거기에 서지 프로텍터 들어가 있고 전원에 대한 거죠. 근데 배터리 들어가 있고 이게 뭐 3시간으로 할래 30분으로 할래 4시간 다 틀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술 계산서라고 표현을 해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통상 이제 계산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용량 계산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계산서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우리가 시방서 제가 이제 뒤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시방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방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일반 시방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시방서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자재 규격서 또는 뭐 자재 시방서라면 잘 안 쓰이지만 어쨌든 간에 시방서 안에 이제 이게 한 그러니까 시방서 그 책에 딱 보면은 앞부분은 일반 시방서고 쭉 넘기다 보면 중간에 특별 시방서가 있어.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자재 규격서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시방서 안에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방서 안에. 그래서 일반 시방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은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재된다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그 내용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케이블링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통해서 케이블링을 할래. 케이블 포설할 때. 케이블에 대한 규격은 어디 써 있겠어요? 여기 써 있겠죠? 케이블에 대한 규격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만 적어 놓은 게 일반 사항이고 특별 시방서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항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특별 시방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참고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방서 전체를 다 보지만은 제일 많이 보는 건 뭐냐? 특별 시방서하고 자재 이 규격서 있잖아. 이걸 많이 봐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일반 시방서를 다 보지. 일반 시방서 안에는 하자 보수를 몇 년간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일반 시방서는 시방서 한 번도 못 보신 분 다 보셨어요? 시방서 제가 다음 시간에 올 때 저희 현장에 있는 가져오면 안 되지만 제가 시방서만 한번 가져볼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샘플로 한번 딱 보시면은 제가 암만 설명 막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번 딱 보시면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시방서 이게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요 공사 내역서는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이제 공사 목적물이라는 이제 이 설계 감리 과목에서는 공사의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사의 목적물. 근데 현장에서는 뭐 공종이라 그러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12개 공정이 넘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차무선이에요. 열차무선. 예. 열차무선 설비. 여러분들 이 안에 아마 LTR이라는 게 LTE 기반 그 베이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EPC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IMS 요즘도 IMS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EPC에다 저희는 이제 전송망이 이렇게 있죠. 전송망이 있고요. 제가 열차무선 쪽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LTR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송망이 있고 전송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노드 B 그러니까 무선망이죠. 랜 부분 이걸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노드 B를 구성하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DU 디지털 유니트 이걸 통해서 이제 광포화로 연결해서 이제 여기다가 그 라디오 리모트 유니트 RRU라는 거 뭐 RU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RRU라는 걸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LTR 공부할 때 아마 이런 그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유니트에다가 RRU.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판에다가 그냥 막 두서없이 그리는데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이제 3페이지 아까 제가 3.5페이지라고 얘기했는데 3.5페이지 또는 1교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페이지 쓰는 게 있고 1.5페이지 쓰는 거가 있어요. 근데 보통 1.5페이지 정도 쓰는 거가 최소한 한 3문제 정도 돼야 돼요. 이게 근데 특히 2, 3, 4교시에 이게 3.5페이지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말로만 써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3.5페이지 채우기가 힘들어. 그럼 뭘 활용해야 되냐 이런 그림을 활용해요. 그림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 서브노트에다가 구성도를 그리고 열차무선 시험 문제가
이제 시험장 가실 때, 아, 나 열차 문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나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다 정리해 놓고 가셔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구성도를 그리고 구성도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합격하시냐면은 회사에서 보고서 많이 쓰고 남 앞에 가서 설명 막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명 이거 잘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성도를,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로 구성도를 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형태로 답안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공사의 목적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사의 목적물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체가 다지만 우리가 현장에 설치할 때는 뭐 전체를 다 보고 설치하지만은 이제 시공할 때는 이 부분적인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디지털 유니트 설치할 때 이게 만약에 일식으로 반영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식이라는 의미 알죠? 식, 일식. 일식이라는 의미 알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한 대하고 일식하고는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일식은 뭐냐면은요. DU를 설치하기 위한 모든 자재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허다못해 볼트너트 요만원까지 다 포함한 게 그게 일식인 거고 DU 한 대 그러면은 전체 일식에 쫙 리스트업 되어 있으면 그 중에 DU만 한 대만 그 자체가 이제 그 DU 한 대인 거죠.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DU가 설치될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것점 모든 거가 다 포함된 걸 우리가 일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여기 이제 공사 내역서 제가 얘기가 다 설명했는데 이 내역서는 있잖아요. 그 공사 물량 나와 있는 거, 공사 물량 나와 있는 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물량 내역서, 뭐 산출 내역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출 내역서는 단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 물량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 그 물량 위주로, 그러니까 물량 위주로란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DU 한 대 이게 아니라 DU 한 대 플러스 얘가 갖고 있는 포트가 뭐 열두 포트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거죠. 수량하고요 규격. 수량하고 규격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게 저희가 물량 내역서라고 얘기를 해요. 산출 내역서는 물량에다가 단가만 입혀놓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통틀어서 저희가 내역서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역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 해당하는 이 공사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자재들이 뭐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재가 이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설계도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여기 있는 걸 다 많이 보지만 주로 많이 보는 게 뭘 보냐면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많이 봐요. 진짜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러니까 거의 뭐 보통 저희가 현장이 이제 공사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철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입돼서 1년 반 동안 이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매일 본다고 치면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은 뭐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뭐 설계도면하고 시방서가 거의 뭐 벌레 쪼가리 될 정도로 보니까 예. 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계사가 이제 그 실시설계 산출물로서 이제 설계도면 시방서 이런 것들을 해놓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시방서하고 설계도면하고 또 이게 아까 제가 물량 내역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반드시 딱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설계 변경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설계 변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맞는데 물량 내역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또 시방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뭘 우선할 거냐. 근데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거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설계 3요소라 그래서요. 저는 외울 때 이제 이걸 기기적 편으로 외웠는데 기능성, 적합성, 그 다음 운영의 편리성. 이게 정보통신 설계 3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 기적편이 그렇게 외우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외워서 시험장에 가요. 근데 가는데 이제 기능성이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이게 요 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면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통신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은 운영하면서 통신 시스템이 갖고 있는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열차 무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파를 간섭 없이 잘 방사하고 또 수신 전개, 수신 감도가 원활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해서 통신이 잘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통상 기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능.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기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통신 시스템의 기능이잖아요. 기능과
건물의 공간의 성질에 따라 그 사용의 편리성에 맞추어 통신성이 운영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 시스템이 특정한 건물의 특정한 장소에 딱 들어가는데 건물하고 이 통신 시스템이 기능하는데 서로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잘 맞춰야 될 자, 잘 맞아야 통신 시스템이 어떤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능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적합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통신 시스템이 이게 보세요. 다른 시스템하고 보통 접속을 해서 많이 써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그 뭐 네트워크 이런 뭐 구성도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시스템 간에 접속해서 그 사용할 때 기술 기준에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은 다른 시스템의 어떤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방에는 안테나가 없는데 이제 이 천장에다가 만약에 LTE 안테나를 이 천장에다가 그 이동통신이든지 뭐 와이파이는 그런 게 없을 텐데 뭐 LTE 안테나 박아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LTE이 제가 알기에는 한 40W 정도로 써요. 보통 이게 당사할 때. 근데 이제 모든 전자기기는 그 EMI에 대한 부분이 잘 돼 있잖아요. EMI. 여러분 공부할 때 이 공부도 하셨잖아요. EMI. EMI 공부하셨죠? 또 EMS. 두 개 합쳐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EMC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해를 주는 쪽, 방해를 받아들이는 쪽에 대해서 이거를 얼마나 프로텍션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전자기들이 EMI 대책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실제 안테나 사이가 뭐 안테나하고 전자기 가깝다고 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 가서 보면은 EMI 영향을 받아요. 이 전자기기들이.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규격화된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운영의 편리성.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 설치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운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에 편리하도록 설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통신 설계할 때 3요소라 그래요. 기능성, 기술 기준의 적합성, 운영의 편리성. 요걸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30분에 시작했는데요. 강의가 보통 50분하고 10분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식사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막 그 눈 감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10분 동안 좀 주무시고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